안녕하십니까. 2018년 8월 28일 최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가 연일 검찰의 압수수색 속에서 그 화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전방위적인 검찰의 압수수색이 검찰의 독자적인 결정이냐 아니면 청와대의 조율하에 이루어진 것이냐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오늘까지도. 아마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과의 교감설에 무게중심을 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조간과 그리고 오늘 낮에 석간까지를 제가 우선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을 보면 법무부에 통보 안 했다. 이 얘기는 결국 청와대에도 보고가 안 됐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청와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향신문은 정치적인 고려가 없이 이뤄진 수사다. 그러니까 검찰의 독자적인 판단이다. 라는 쪽에 무게중심을 뒀고 다만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기류? 그러니까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에 대한 반발로 조국 후보자를 검찰이 역공을 하실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그 어떤 부연 설명을 달았습니다. 한겨레신문. 사실은 한겨레신문이 문재인 정부에 가장 정통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한겨레신문을 보면 그냥 단순 서술형입니다. 청와대 법무부와 교감이 없었다. 그런데 자신이 없었던지 없었다가 아니고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렇게 피해갔습니다. 그러면서 1, 2, 3의 가능성을 다 그냥 나열했습니다. 첫 번째, 조국을 견제하고 그러면서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고 있다는 명분을 얻기 위해서 윤석열 검찰이 승부수를 줬다. 이런 걸 첫 번째 가능성으로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능성은 이런 식으로 청문회를 앞두고 지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한 건 사실상의 사퇴 요구다. 이런 분석을 두 번째로 내놨고 세 번째는 아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오히려 의혹 해소의 기회를 준 것이다. 완벽한 면죄부 수사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이렇게 세 가지를 그냥 병렬적으로 나열했습니다. 동아일보를 보면 청와대와 조율이 없었다. 그리고 이거는 윤리 차원이 아니고 범죄 차원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내린 결론이다. 그리고 그 결론의 결과로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를 보면 조선일보는 자기들의 어떤 주관적인 분석보다는 정치권의 반응을 위주로 보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설들을 언급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검찰이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정말 비리척결 차원에서 칼을 뽑아들었다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내세웠고 반면에 그런가 하면 결국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도 그 부연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뭐 이것저것 다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고 해설을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보면 법무부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청와대도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의 경우에는 검찰 출신입니다. 은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검찰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무슨 정보를 입수하지 않았겠느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알았다면 노영민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한테도 보고를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식의 분석을 했습니다. 한국일보를 보시면 청와대와 조율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럼 그 이유는 왜냐? 만약에 청와대와 조율을 했다는 사실이 공개될 경우에 다가올 역풍. 이것이 워낙 엄청나기 때문에 청와대와 조율을 안 했을 것이다. 가능성이 극히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근데 방탄수사라고 하기에는 또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방탄수사라고 한다면 과연 이 30곳 정도 되는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가 됐겠느냐.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을 때는
자, 이러이러한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여기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거에 대해서 법원이 오케이 하는 건데, 그것이 합당하지 않으면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이 기각합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것을 보면 이걸 방탄수사로 보기에는 좀 석연치 않다 하는 분석도 또 곁들였고요.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이 있는 윤석열 스타일로 볼때 이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단으로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듭을 짓고 있는데 한국일보의 보도 태도도 별로 자신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서울신문. 법무부와 검찰과 사전에 조율 없었다. 이것은 결국은 검찰 개혁론자인 조국 죽이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정치권들의 반응. 아니면 또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자적인 결단. 뭐 이런 쪽에 비중을 두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것을 다 보면 결국 법무부나 청와대하고 조율이 없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내용하고 정반대되는 얘기고, 이렇게 되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해서도 저는 의견이 좀 엇갈릴 거로 봅니다. 만약에 이런 톤이라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9월 2일과 3일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과연 임명될 것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이제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이런 그 여러 가지 신문들의 어떤 공통적인 경향성을 보면 일단 인사청문회까지는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청와대는 여전히 조국을 수호할 것이다 라고 본다면,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서 청와대는 이런 논리의 연장선상이라면 청와대는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이 어저께와 오늘 아침자와 그 석간 문화일보, 문화일보도 뭐 톤이 비슷합니다. 이런 그 보도 태도를 볼 때는 충분히 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것이다라는 걸 추론해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제가 그 분석해 드린 대로 청와대와의 조율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이 안될 것입니다. 그러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연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이번 주말쯤에 사퇴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충분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한테 변명의 기회를 주고, 그 변명의 기회라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청문회에서 자기 얘기를 하라 이겁니다. 근데 정말 청와대에서 기대한 대로 청문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화려한 언변과 여러 가지 증거들을 들이대면서 자유한국당의 공세를 막아내고, 만약에 여론을 되돌릴 수 있다면 청와대는 당연히 임명하겠죠, 그러면. 그러나 저는 그럴 가능성 매우 낮다. 아니,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조 후보자에 대한 그 지금 의혹이 이미 의혹의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뭐 오늘 RN서치 조사도 나왔습니다만은, RN서치 조사도 보면 57.2%가 임명 반대입니다. 그리고 38.8%가 임명 찬성입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임명 반대가 늘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RN서치 조사만 놓고 볼 때. 그렇다면 57.2%라는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여론의 흐름을 저는 거역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제가 또 분석해드린 대로 바로 청와대와 조율하에 윤석열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면, 그럼 청와대는 무슨 생각이겠느냐? 그게 바로 저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거라고 봅니다. 충분한 해명 기회를 주고 그것이 반전의 계기를 만들지 못한다면,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당신의 입장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사퇴해라 라는 사인이 내려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시기는 인사청문회 직후가 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물론 뭐 이게 틀릴 수도 있는 얘기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까지도 청와대를 출입하고 있는 많은 기자들은 청와대의 조국 수호 의지가 확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별다른 근거를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저의 취재 경험과 전반적인 흐름, 이걸 볼때제 개인적으로는 아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방탄수사든 뭐 아니면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철저하게 수사하든 어찌됐든 간에 최소한 한달 내지 뭐두달 정도는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윤석열
아니,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공석으로 놔두기도 어렵고, 결국 플랜 B를 청와대는 구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조국 후보자를 사퇴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퇴시키는 시점이 임명하고서 사퇴시키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런 지금 검찰에 막 불려다녀야 되는 상황에서 임명해버리면 법무부 장관 이러는 이 국무위원 배지 달고 검찰청 들락거리게 할 수는 또 더욱더 없는 일입니다. 그럴 경우에 현재의 여론조사 흐름이나 이런 걸볼때 문재인 대통령도 같이 휩쓸려서 지지율이 훨씬 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요쯤에서 조 후보자와의 연을 끊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거는 조 후보자를 버린다기보다는 사실은 조 후보자와 문재인 대통령의 연을 끊음으로 해서 문 대통령, 정권이 침몰하는 일은 막아야 되겠다는 정무적 판단의 일환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따지고 보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자 지위를 유지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며칠 안 남았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제 분석이 맞기를 기대하지만 그 현재까지 청와대 출입 기자들 또는 법무부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청와대가 조국 후보자를 수호하려고 한다. 이런 지금 분위기로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약간 껄끄러워지긴 합니다만은 그냥 제가 주변을 점검해 본 결과와 저의 느낌. 이거는 정말 팩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얘기해 준게 아니니까. 그런 점으로 본다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직을 차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사퇴를 해야 될 텐데 그 사퇴 시기는 청문회 직후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다 함께 자,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어떤 변명을 하는지, 그리고 그 변명의 결과와, 그 다음에 문 대통령은 과연 임명할 것인지, 다 함께 지켜보십시다. 감사합니다.